그린랜드 내셔널데이 6월 21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, 그린랜드 내셔널데이의 시작은 지금 바로 제 뒤에 보이시는 바로 이 행사로 시작을 하는데요. 굉장히 오랜 전통이죠. 아침 8시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. 여기서 이제 8시가 땅 되면은 이 보트들이 열심히 바다를 향해서 나가게 되고요. 가장 먼저 바다 표범을 잡아오는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승을 하게 돼서 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고기는 또 여기 주민들이 나눠 먹는다고 하네요. 여기 지금 시시미웃에서 벌어지는 내셔널데이지만 내셔널데이의 이런 국경일이죠. 예, 그 덴마크로부터 자치를 얻어낸 날입니다.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 21일 1년 중에서 해가 가장 긴 날 바로 이 날에 국경일을 갖게 됐는데요. 그래서 이제 이 행사를 시작으로 오늘 하루 종일 이 시시미웃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벌어진다고 하니까요.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실 헌팅, 이 바다 표범을 잡으러 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중계해 드리죠. 아이고 낙신 나오니 이거 내 싸고 싶은데 지금 왜 안 나오냐. 네, 거기까지 그린랜드 내셔널데이의 행사 중에 하나인 바다 표범 먼저 잡기 쭉 보여드렸고요. 우승자가 이제 탄생하고 우승자가 이제 잡아온 바다 표범을 여기 지금 주민들과 고기를 다 나눠서 가지고 가는 그 장면까지 보셨습니다. 다 이렇게 비닐봉투를 가지고 처음에 안 오셨던 분들도 나중에 이제 고기 얻을 타임이 되니까 다 얼른 고기를 가져가려고 오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바로 앞에서 바로 그 잡은 바다 표범을 해체하고 그 고기를 주민들과 나누는 그린란드 사람들의 전통, 국경일의 전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저도 이 순간을 나눌 수 있고 사진으로 담을 수 있어서 무척 진기한 경험을 한 것 같아서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물론 동물을 잡는다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마음이 안 좋긴 했지만 어쨌든 네, 오늘 이제 그린란드 국경일 내셔널데이 행사를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제가 이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